南韩国产的苹果和梨子受到今年酷暑、暴雨加上台风的异常气候影响，在所有水果当中价格涨幅最大。超市设立专区，让民众捡便宜。这些形状大小没有达到标准或存在瑕疵的所谓 B 级农产品，打了至少6到7折。자세히보면모양이예쁘지도않고이렇게흠도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과와 똑같이 당도 검수를 받는 만큼 맛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. 지금 가격대가 이제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할인 최대한 할인하는 걸로 사요. 모양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이제 품질 좋고 이제 가격 저렴하고. 南韩大型连锁超市贩售的 B 级农产品以苹果和梨子为主，由于腌制新奇的季节即将到来，也贩售大葱、洋葱和辣椒等腌制必备食材。 고객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으로 제공하고 또 농가에게는 수익 보전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상생 농산물 판매를 통해 양쪽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南韩劳动成本、水电费和运输费持续上涨，食材和能源成本不断攀升。九月消费者物价指数涨幅创5个月来新高。除了 B 级农产品受欢迎，超商和超市的自有品牌商品品质相近、价格低廉，最近人气也很旺。 딸이 우유를 많이 먹긴 하는데. 예, 좀 부담이 되고는 있습니다. TV 상품들이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없습니다. 빨리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南韩坊间出现牛奶通货膨胀的说法，也就是鲜奶和冰淇淋等相关乳制品价格通通上涨，超商自有品牌牛奶相较便宜不少。 네, 저도 직접 편의점에 들러서 1리터짜리 우유를 구입해봤습니다. 일반 우유의 경우 이번에 값이 올라서 3,2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 편의점 PB 우유 같은 경우는 이보다 700원이 저렴한 2,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. 坊间的自有品牌牛奶至少便宜20%，一家大型超市的自有品牌牛奶销售额增加了6%，另一间超市销售额更暴增近50%。 물류와 마케팅 비용 등 재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자체 마진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. 超商是出外人的好朋友。南韩九月外食物价同比上涨4.9%，不少人改吃超商推出的便当果腹。 요새 그냥 뭐 만원 15,000원 쉽게 넘어가니까 매일 그렇게 막 사 먹기가 부담스럽워가지고 그래도 편의점이 싸네 그렇게 치도 나쁘지 않고. 但超商食品的缺点就是钠含量过高。为了国民健康，超商陆续开发低钠即食商品，还有用植物肉取代真肉的便当饭团等等。 수요가 높아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상품들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. 또 이런 상품들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. 随着通膨居高不下，到超商觅食的人将越来越多。但这类低钠低糖产品过往贩售业绩都欠佳，要开发出兼顾美味、健康和营养又便宜的超商食品，考验厂商的能力。TVBS 新闻综合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